우리나라에서 포항과 경주에만 매장되어 있는 광물이 있는데 바로 이 떡돌이라 불리는 벤토나이트입니다. 최근 의약품 원료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10조 원이 넘는 기능성 점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생산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구룡포읍에 있는 한 노천광산입니다. 중장비가 쉴새 없이 캐내고 있는 광물은 지역에서 떡돌이라고 불리는 벤토나이트. 광물이지만 워낙 물러서 손으로 긁으면 비누처럼 일어나고 채칼로 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이 벤토나이트는 땅에서 나는 치즈 혹은 지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벤토나이트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생대 제3기 지층인 포항과 경주에서만 채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물용 흡착제나 비료 등으로 헐값에 팔리거나 머드팩 재료로 썼는데 이제는 귀한 몸이 됐습니다. 연간 200톤 규모의 기능성 점토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항에 준공되면서 벤토나이트를 의약품과 화장품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메디컬 기능들 이런 거를 찾아줌으로써 가치를 창출해주는 일까지 저희가 연계시키고자 하는 게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의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벤처기업 두 곳에서 벤토나이트를 이용해 간암치료제와 염증성 장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개발 중인데 동물실험에서 특별한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아 벤토나이트를 이용한 신약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말쯤 이제 끝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미국 FDA에 신약 허가 임상시험을 위한 IND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벤토나이트와 제올라이트 등 기능성 점토가 인기를 끌면서 이와 관련된 의약품과 화장품 시장 규모는 10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저기 널려 있는 흔한 떡돌이 고부가 바이오 산업 재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